대형 유류 저장 창고 같은 곳에서 불이 날 경우 화재 진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울산에는 소방차 26대와 맞먹는 대용량 방사포가 도입됐는데, 지난 23일 발생한 대형 화재 현장에서 이 대용량 방사포의 성능이 처음으로 입증됐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뼈대만 남긴 채 내려앉은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붉은 화염이 보이는 지점으로 대용량 포에서 나온 굵은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뿌려집니다. 나일론 원료와 섬유 소재를 취급하는 화학물질 저장고나 다름없어 화재 현장에는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큰 불길을 잡는 데만 꼬박 19시간이 걸렸는데 대용량 포가 쓰이지 않았다며 완진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대용량 포는 지름 30cm의 원형 배관에 강한 압력을 가해 1분에 최대 7만 5천 리터, 110m 떨어진 곳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첨단 소방 장비입니다. 바닷물이나 강물을 끌어쓸 수 있도록 호스 길이만 2.5km에 달하는데, 마침 불이 난 공장 안에는 6천만 리터의 물을 가둬놓은 저수원이 있어 대용량 포의 성능이 100% 발휘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방 차량으로 화재 진압하기 사실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75,000 LPM의 물을 이제 분당 방사를 하려면 물이 상당히 많아야 되잖아요. 마침 거기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지난 2018년 고양 저유소 원유탱크 화재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액체 화물 취급량이 가장 많은 울산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당 170억 원에 달하는 예산과 운용 인력 부담 등을 고려해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용량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